돌박차 주차장에서 나갈 겁니다. 자, 지하 주차장에서 건물 주차장 나갑니다. 지하 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지하 주차장인지 아닌지 모르겠고요. 주차장에서 건물 주차장 나갑니다. 나가면서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뭐야? 완전 야놈이. 완전 자, 꼴보니가 나가는데 뭐야? 뭐예요? 뭐야? 나가는데 완전 꼴보니가 너무 여기 화단. 요 화단이에요? 여기는 인도예요? 나 나가는데 요 화단에 딱 가면 안 보이잖아요? 천천히 나가서 이제 거의 멈추는데 뭐가 펄 달려다가 넘어집니다. 뭘까요? 아이고. 전동 킥보드. 전동 킥보드가 블박차 라이트 켜고 나가는 거예요. 네, 라이트 불빛 여기 나가잖아요. 보이잖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 거기는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인도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달려오다가 인도에서 나 이렇게 나오는데 빼 놀래서 넘어졌어. 네, 놀라서 자빠져서 차에 충돌했답니다. 이렇게.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차가 많이 안 들어왔네요, 횡단보도에. 그리고, 예, 요렇게 생긴, 여기서 이렇게 오든, 그러다가 넘어진 거예요. 이렇게 내려와서 차 나오는 거 보고 놀래서. 차가 아까 어디까지, 한 여기쯤 들어와 있었나요, 이렇게? 바퀴 하나 정도 들어가 있군요. 그 1m는 안 되겠네요. 1m? 1m? 아, 1m 되겠다. 1m? 1m 근처? 이 화단 높이. 이렇게. 지금 요만큼 넘어왔습니다. 이거 얼만큼 될까요? 여기에서, 과속방지턱에서. 요 과속방지턱. 지금 여기에서 1m, 본인은 1m 채안될것 같아요. 근데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못 다니는 인도에서 한 30대로 보이는 사람이 빠르게 달려오다 나를 보고 급제동하면서 넘어지면서 내 차랑 부딪혔다는 겁니다. 어떤가요? 경찰은 본인이 잘못했네요. 과속방지턱 있잖아요. 횡단보도 있잖아요. 여기 섰어야죠. 우회전하려고 그랬잖아요. 저 우회전하려고 그랬고, 횡단보도 표시도 있고, 과속방지도 표시도 있고, 그럼 서야죠. 왜 쓰지 않았어요? 쓰지 않고 앞으로 쭉 나왔잖아요. 1m가 됐든 얼마가 됐든. 그래서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그런답니다. 근데 이분은요, 아니, 주차장에서 나올 때, 네, 조심해. 그래서 속도를 줄이면서 멈추는데, 근데, 혼자 넘어져 놓고, 저한테 잘못이 있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고 영상을. 블박차 나가면서. 완전 야놈이네. 완전 꼴보니가 너무 네. 오조심 그러네요. 오조심이 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고 그러는 게 아니고. 조심, 오조심. 여기서. 예. 어떻습니까? 이곳은 겸용도로가 자전거 못 다니는 곳이에요. 30대 초반 정도로 보이고요. 투표해 보겠습니다. 블박차가 더 잘못이다. 전동 킥보드가 더 잘못이다. 블박차 잘못 없고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다. 투표 시작. 네. 여러분들은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라는 의견이 88%. 블박차도 조금 잘못 있다는 의견이 12% 있습니다. 어차피 가해 차량은 상대죠. 차대차 사고니까요. 블박차가 이럴 때뭘 잘못했을까요? 아, 정말 어렵습니다. 여기서. 완전 꼴보니가 여기 쓰라는 거지, 경찰은 여기, 여기. 여기 쓰면은 보이나요? 여기 화단이 있는데. 화단이 있어서. 안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섰다가, 잠깐 섰다가 나왔어도 결과는 같아지지 않나요? 아니, 저기를 밤에
전동 킥보드 타고 거꾸로 방향, 역방향으로. 물론 저럴 때 거기에 유치원생이 싱싱 같다고 달려오다 넘어져서 어떻게 될 거예요? 그래도 블박지 잘못 없다고 그럴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면 할 말이 없어요. 하지만 아니, 천천히 시야 확보하려고. 근데 거기서 블박차가 잠깐 섰다가 막 출발할 중에도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동 킥보드가 빠르게 달려왔기 때문에 과연 블박차한테 잘못이 있겠느냐. 아, 블박차 잘못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려워 보이는데요. 저도 여러분들의 88%랑 같은 의견입니다. 이런 곳은 볼록고를 어디다 설치해줘야 좋을 것 같아요. 볼록고를 어디다 설치해야 되나? 마땅한 데가 없네. 좌우에 혹시에 대비해서 아, 설치할 데가 마땅한 데도 없고. 블박차 이 정도로 가는데 아이고 멈추는데. 과연 블박차가 무얼 잘못했을까요?